오늘 아침의 말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의 시작과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예배의 여러 가지 측면들 우리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에서 인적인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운동의 리더들이 앞장을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중의 헌신을 일깨우고 제단을 세우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리더의 영향이 중요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중의 헌신을 일깨우고 제단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 또 어떤 리더를 우리가 회중 중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가 변화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를 잘 세우고 또 그 리더를 잘 돕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배의 필수 요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예배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단을 세우는 것이다. 이 제단이 무너질 때에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제단을 중요시하지 않고 제단을 떠나게 되고 제단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될 때에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제단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제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제단,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제단, 이런 제단이 세워지지 않는 한은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제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배에는 그 더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 보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3절부터 시작하여서 5절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야 할 것은 재물입니다. 제단만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물이 무엇일까? 그 재물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희생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그런 것,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더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제단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제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그 네 번째 예배에서 두려움의 요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그 칙령을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세우려 그러면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그것도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말씀이 잘 읽혀지고 또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희생하고 내 삶에 훈련이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을 좀 희생하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볼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속의 구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그런 제사장들 이들만 필요했던 게 아니고 아삽 자손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만 필요했던 게 아니고 그 거룩한 일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석수와 목수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벌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예배를 세우는 일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속에 구별이 되어서 목사의 직은 거룩한 직분, 뭐 집사의 직분은 돕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것, 섬기는 일에 불과한 것, 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배를 세우는 일, 성전을 짓는 일에 모두가 필요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주지 않았으면 아마 성전은 세워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배는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속을 구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다 거룩한 일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제단이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무엇이 먼저였냐? 그러면 성전이 먼저 아니고 제단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 세워지고 그것이 더 핵심적인 그런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참된 예배가 없다면 그 건물은 별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볼 때에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더 뒤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귀환하였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게 주일날 뭐 일요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서 참여하는 그것이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자체가 예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제단이 세워져 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을까? 또 그 시간과 장소가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지는 재물이 있을까? 그 재물은 본질적으로 희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드리는 것, 나의 몸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영적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제단이 세워져 있는지, 그 제단이 있다면 거기에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지, 가장 좋은 제물, 희생하는 제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제물이 나의 제단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같이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물이 드려지는 희생이 드려지는 그 같은 예배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예배의 회복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회복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제단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이 제단에서 끊임없이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제단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